깨소금이 선말이요. 아, 왜 이러십니까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상추가 왜 이렇게 웃기냐? 뭐가 웃기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봐라, 상추가 이 정도는 돼야지. 넌 너무 크질 않느냐? 그거야, 제가 서방님보다 훨씬 크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조그만 상투보다는 이렇게 큰 상투가 훨씬 멋있는 겁니다요. 아시겠습니까? 어흠. 뭐야? 장가든 지 하루밖에 안 된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건 그렇고 앞으로 뭐든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거라. 내 너보다 먼저 장가든 선배로서 성의껏 알려주마.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넌 참 복도 많구나. 아, 예? 뭐가 말입니까요? 나 같은 상전을 두었으니 말이다. 아, 아 예, 그러게 말입니다요. 장가가니 좋으냐? 에이, 뭘 물어보십니까요? 서방님께서 다 아시면서. 얼마나 좋은데? 아, 자꾸 왜 이러십니까요? 날 있게 아침 문안드리러 안 가십니까? 너도 머리한테 업어달라 그랬어? 아, 예? 그것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서방님께서는 첫날 밤에 아쉽게 업어달라 하셨습니까요? 아니다. 소세하게 어서 소세물이나 대량 하거라. 아, 예, 알겠습니다, 서방님. 자, 여기요. 어, 그래. 어? 아침 준비는 다 되어가느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고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요? 오냐? 지금 바쁘고 있으니 금방 상 들여가겠습니다. 일찍 서둘렀구나. 월이는 간밤에 좋은 꿈을 꿨느냐? 피곤했는지 꿈도 안 꾸고 푹 잤습니다요. 그랬구나. 아무쪼록 금슬 좋게 잘 살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마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한 식구끼리 은혜라니. 오라버니 기다리시니 어여 상이나 들여가거라. 아, 예, 예. 들여, 오, 오. 오, 오. 자, 가자. 은세야. 어? 아. 이야. 많이 먹어. 맛있어? 똑같은 밥인데 오늘은 유난히 더 맛있구나.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네 기분 탓일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만. 그런데 너 지아비에게 네가 뭐냐? 좀 전에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평생을 그렇게 불렀더니 고치기가 어렵구나. 그래도 노력해보시오, 임자. 어머, 그거 서방님 같잖아. 아, 내가 임자 서방님 아니요. 이제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알았다. 노력해보마. 고 말투도 고치고. 알겠어. 고치도록 노력해볼게요. 아, 그래야지. 깨소금 냄새가 진동하네. 아, 밭에 다녀오십니까? 참은 드셨어요? 안 하셨으면 오셔서 한술 드시지요. 예, 어서 이리 오셔요. 아닐세. 거기 끼어서 밥 먹다가 무슨 눈총을 받으라고. 그냥 자네들끼리 깨볶으며 드시게나. 아이, 눈총이라뇨.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이리 앉으십시오. 예. 나도 마누라가 지어주는 밥 먹을라네. 맛있게 먹게. 아, 그럼 살펴가십시오. 그럼 가셔요, 어르신네들. 그래, 맛있게들 들게나. 요새 너희 집에 경사가 자주 있더라. 맞아. 덕분에 만난 것도 많이 먹어서 정말 좋았어. 다음 잔치는 언제야? 글쎄, 이번엔 누구 차례더라. 또 시집간 사람이 있는 거야?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더라? 아, 맞다! 누구? 우리 고모. 뭐? 니네 고모는 이미 시집 가셨잖아. 근데 또 가신다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돼. 또 가시면 어때서? 금년이는 고모부도 안 계시잖아. 만수 말이 맞아. 그럼 너희 아버지도 장가 두셔야겠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계셨네. 잔치 날짜는 잡았어? 누구랑 혼인할지도 모르는데 잔치 날짜는 어떻게 잡냐? 그러네, 니네 고모님 혼인할 분은 계셔?
그럼 계시고 말고. 정말 그게 누군데? 우리 훈장님. 훈장님? 어때? 잘 어울리지? 잘 어울려. 뭐가 잘 어울려? 왜?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정말 두 분이 혼이 나신다고 하셨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두 분 다 외로우시니 내가 보내드려야지. 난 또 뭐라고. 금영이 너 혼자 생각이구나. 그럼 아버님은 누구랑 혼이 나시는데? 그건 아직 생각해보질 않아서. 우리 어머니는 어때? 그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돼? 우리 어머니도 혼자인데. 그렇지 금룡아. 그렇긴 한데 우리 아버지랑 이 어머니는 좀. 저기서 뭐 하는 거지? 가보자. 금룡아. 못들 하나? 모르십니까? 장기 두고 있습니다유. 장기는?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나? 장 받으신 게? 안 받으면 기꼬란 걸로 하겠어? 에헤이, 이 사람하고는 그 아니 성질이 왜 이리 급한가? 저기 잠시만 기다려보겠나? 잠깐 졸 하나 버리면 되지. 얼굴이 고민하고 있나? 아, 신중해야지. 나한텐 이 졸도 소중하니까. 저 상을 움직여 포를 먹으면 되겠군. 아니 상이 살아있었네.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자, 주둥이 장기 잘 두네. 그러게, 이 정도야 뭘. 아니, 가시는 길이나 계속 가시지 왜 나타나셔서 훈수를 두시나요? 미안하네, 난 그저... 아니, 무슨 말버릇인가? 도련님이 아니셨어도 나도 상으로 막으려고 했었네. 거짓말 말게, 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았는가? 내가 왜 모르나, 에? 아유, 진정들 하시게 해. 이빠 장기 두는 것 가지고 왜 그리 흥분을 안 와? 흥분 안 하게 됐습니까요? 진 사람이 나무를 대신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미안하네. 이제 훈수 안 둘 터이니 계속 두시게. 아니 누가 이런 거야? 내가 그랬네. 하도 정신없이 놓여져 있어서 가지런히 해놨으니까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두게.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왜? 너희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 금룡이 장기도 좀 모르는구나. 이렇게 놓고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아이 그럼 어떡하지? 오늘 내기는 없었던 걸로 하세. 그러세. 늦기 전에 어서 나무나 해오세. 그렇게 하게. 자기 나무는 자기가 해야지. 그리고 원래 내기는 안 좋은 거야.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해서 가게. 금룡이도 정말로 장기 둘 줄 모르는 거야? 아직 안 배웠어. 나도 못 두는데. 아이 안 되겠다. 내가 한수 가르쳐 줘야겠어. 자 앉아. 구정물통이 가득 찼네. 제가 비우고 오겠습니다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너? 아, 이리 죽어라. 날 부르지 무거운데 왜 직접 들고 다니느냐. 늘 하던 일인데 뭘 그래. 지금까진 그랬어도 이젠 이런 거 혼자 들고 그러지 말거라. 든든한 신랑이 있는데 뭐하러 네가 힘든 일을 하느냐. 알았다. 혼인을 하니까 좋은 게 많네. 그러냐? 장군이요, 방군이요. 섹시야. 뭐야 섹시야? 섹시야? 다녀오셨어요 서방님? 이거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불러도 모르고. 어머 그러셨어요.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오세요. 점심상 차려드릴게요. 알았어. 그럼 내일부터 찾아뵙겠습니다요. 안녕히 계십시오, 마님. 조심해서 가고 내일부터 잘 부탁함세. 예. 안녕하십니까요, 서방님. 만세 어머니, 여긴 웬일이야? 마님께서 부르셔서요. 그래? 무슨 일로? 좋은 일이지요. 앞으로 서방님과 한솥밥 먹게 되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방님. 한솥밥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요. 차차 알게 된다니. 우리 어머니는 어때? 신혼재미가 어떠신가? 어머, 어쩐 일이셔요, 아주머니? 깨소금 냄새가 하도 고소해서 깨소금 좀 얻으러 왔지. 아이, 놀리지 마세요. 그래, 새 신랑은 잘해주나? 예, 혼인하기 전에는 무뚝뚝한 것 같더니 혼인하고 나선 어찌나 자상한지. 아이고, 너는 복도 많구나. 운세가 인물도 얼마나 잘났어. 그런데 자상하기까지 하다니. 그럼 저는 뭐 못났나요? 그렇지 뭐. 근데 여긴 정말로 어쩐 일이세요? 마님께서 부탁하실 게 있다고 부르셨어.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요? 길순애기씨 시집가고 나니 적적하시기도 하고 호동도련님 보살피시는 것도 힘에 부치신다고 와서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이, 물론이지. 품삯도 꽤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 잘됐다. 이제 매일 얼굴 보겠네. 안 바쁘시면 더 있다가 가요. 저랑 얘기도 좀 하고. 그럴까?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잖아. 대체 누굴 닮아서들 공부를 그리 못하는 게야. 한심한 것들. 공부도 못하니 가서 나무나 해오거라. 어서. 나더러 나무를 해오라고? 자네 내가 누군지 모르나? 자네라니? 내가 네 아버지랑 혼인을 했으면 어머니라 불러야지. 한 번만 더 그렇게 불렀다간 쫓겨날 줄 알아. 알았느냐? 응? 알았네. 어허, 어머니께 말버릇 좀 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알겠습니다. 알았으면 어서 나무부터 해오거라.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금요마 나무하러 가자. 안 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말인지 아닌지 알아봐야겠어. 이거 정말이야? 아직도 안 갔잖아.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시집가니 그렇게 좋아? 얼굴이 활짝 폈네. 아주머니는 안 좋으셨어? 다 알면서 왜 놀려요? 난 잘 모르겠던데. 어린애 방에서 깨소금이 하루에 3마씩이나 나온다며? 온 고을에 소문이 쫙 퍼졌어. 아, 그만하세요. 나 갈 때 깨소금 좀 싸줘. 얼마나 고소한가 먹어보게. 자꾸 놀리시면 저 화낼 거예요. 아이, 그렇게 발끈하니까 더 놀리고 싶어지네. 아이고. 이상한 얘기만 안 해. 정말 깨소금 어디로 온 거야? 아무래도 아버지께 까봐야겠다. 무슨 일이냐? 할 말 있으면 들어오너라. 그래, 무엇 때문에 이 아비방을 염탐하듯 들여다본 것이냐? 응? 염탐이 뭐예요? 몰래 살펴보는 것을 말하느니라. 몰래라니요? 그것이 아니라 전 단지 아버지께서 뭐하시나 하고 본 거예요. 혹시 심심해하시면 제가 놀아드리려고요. 응? 놀아줘? 생전 그리 않던 네가 웬일이냐? 호호. 그동안은 제가 철이 없어 아버지를 혼자 계시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곁에서 책도 읽어드리고 재미난 얘기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호호호.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그래, 그렇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외로우실까 봐 걱정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말이냐? 그럼요. 제가 다리 주물러드릴까요? 그래, 어디 주물러봐라. 우리 아들 손이 얼마나 시원한지 보자. 예, 제가 시원하게 주물러드릴 테니 다리 펴세요. 어때요? 시원하세요? 그래, 시원하구나. 앞으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릴 테니 장가는 안 가시면 안 됩니까? 뭐, 장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고모가 아버지 장가 보내드리려고 그러시는데. 고모가 그러더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마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쩐지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했더니 이 아비 장가 못 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었더냐? 그것이 아니오라.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아비 장가 가는 걸 반대하니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겠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평생 혼자 사시라는 게 아니라 만수어머하고는 안 된다고요. 만수어머니라니? 아닙니다. 아무튼 만수어머는 안 되니까 제가 차만 색식감 구해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도통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그럼 소자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다리 주무르다 말고 그냥 나가는 것이냐? 네. 지금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주문해드릴게요. 이 아비 외롭지 않게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한다더니. 참 아버지! 오, 그래. 좀 더 놀다 가려고? 아이, 그것이 아니오라. 운세하고 머리가 깨소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방에 한가득이래요.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다들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그러고. 아무래도 우리 깨소금을 운세가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혼내줄까요? 그건 우리 깨소금이 아니니라. 그럼요. 운세는 밭도 없는데 어디서 깨소금이 나요? 어디서 깨소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운세와 월이의 금술 좋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깨소금처럼 고소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아까 만수어머니 월이더러 깨소금 좀 싸달라고 하던데요. 그거야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 그 사이좋은 부부를 보고 깨가 쏟아진다고 하질 않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몰랐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단다. 그렇구나. 아니 난 또 진짜 깨소금이 있는 줄 알았네. 그럼 소자 진짜로 물러갑니다. 오냐. 그럼 아까 만수어머니 한 말은 무슨 뜻이지? 한솥밥을 먹는다니. 어때? 아니 간지럽네. 그만하게. 시원하지. 아, 간지러워. 뭐가 간지럽다고 그러시오? 간질간질간질간질. 아니 그만. 아 그만하게요. 앞으로 내 말 무조건 들어준다고 약속하면 그만하지.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약속할게. 알았다고. 자네들 깨소금이 쏟아지는구먼. 그만요. 서방님 오셨습니까요? 아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요, 서방님? 여기에 깨소금이 많다고 해서 깨소금 좀 얻으러 왔다. 아니, 서방님께서 웬 깨소금 타령이십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들 저만 보면 깨소금 달라 하니 귀찮아 죽겠습니다요. 서방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깨소금 먹는 거 구경하고 있었지. 서방님도 참. 세지도 깨소금 구경하러 왔어? 아니요. 참, 뭐라. 내일 먹을 음식 준비하려면 바쁜데 여태 여기 있으면 어쩌느냐. 혼인하더니 일은 아예 뒷전이고. 맞아. 하루 종일 둘이서 놀기만 하던데. 저희가 언제야. 할 일 다 하고 잠시 쉬고 있던 건데. 잠시가 한나절이 아니냐. 어서 가서 음식하거라. 알겠습니다요. 운세 너는 할 일이 없느냐? 너도 가보거라. 아, 예 알겠습니다요. 섹시야, 내일 먹을 음식을 왜 오늘 하는 거야? 내일은 불을 쓸 수 없거든요. 왜? 내일이 청명이자 한식날인데 한식날엔 원래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내일 먹을 걸 미리 해두는 거죠. 그런 날도 있어? 왜 불을 안 쓰는데? 옛날 중국 진나라에 문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을 모아 상을 주게 됐대요. 근데 신하들 중에 계좌추란 신하가 있었는데요. 계좌추? 이름이 뭐 그래? 중국 이름이라 그래요. 아무튼 이 계좌추가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 하면 문공이 왕이 되기 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되자 자기 허벅지 살까지 잘라 문공에게 바쳤던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러지? 무척 아팠을 텐데. 그러니 충신이죠. 근데 그만 문공이 깜빡하고 그 계좌추를 빼놓고 상을 주었다지 뭐예요? 저런, 계좌추가 많이 섭섭했겠네. 섭섭해하기보단 자신의 충성이 약해서 그런 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한 나머지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답니다. 다른 신하들은 계좌추보다 더 충성된 사람이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왜 상을 못 받았어? 문공이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잊었기 때문에 계좌추도 잊었던 거죠. 잊을 게 따로 있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 문공이 계좌추를 기억해내고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찾았는데 계좌추는 왕의 부름에도 산속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미쳤나 보다. 생각도 못한 왕은 산에 불을 지르면 어쩔 수 없이 계좌추가 나오겠지 했는데, 아, 설마 불을 질렀는데도 안 나왔어? 네, 맞아요. 불을 질렀는데도 안 나오고 계좌추는 그만 불에 타 죽었어요. 저런, 어떡해. 그래서 그 계좌추를 애도하는 뜻에서 이날만은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이날이 바로 한식날이에요. 그렇구나. 꽤 슬픈 얘기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서둘러 음식해야 하는데. 그럼 어서 가봐.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잘 가. 오늘은 니들끼리 놀아. 우리 어머니 대신 반일을 내가 다 해야 해서 빨리 가봐야 돼. 너희 어머니는 어디 갔는데? 우리 집. 금룡이네? 호동이 봐주러 매일같이 금룡이네로 가기로 하셨대. 내가 어제 반성음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왜?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반일을 너 혼자 다 한다고? 어쩔 수 없잖아. 호동이 봐주는 싹시 좋아서 꼭 가셔야 한다니. 만수 힘들겠다. 이따 밥 먹고 우리도 좀 도와주러 갈까? 그러자. 왔어. 감자 심네. 우리도 도와줄게. 괜찮아.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뭐. 괜히 손에 흐뭇치지 말고 저리 가 있어. 이걸로 땅 파서 심으면 되지. 금룡이 네가 땅 파면 우리가 감자 심을게. 그래. 괜찮다는데도. 이거 또 쉬운 일이 아니다. 저기 새신랑 운세 아니야? 그래, 보여주러 갈까? 그래. 왜들 이러십니까요? 새신랑 구경 왔지. 상투 좀 뭐. 그러니까 좋으냐? 요새 계속 금봉대라 정신이 없대. 금룡이는 올해는 깨를 심을 필요가 없겠네. 금룡이네 뿐이야. 온 마을이 다 나눠줘야지. 둥해진 게 깨소금인가? 이게 무슨 깨소금입니까? 똥장군 아닙니까? 똥장군이요. 저리 비키십시오. 밭에 걸음 줘야 합니다. 똥장군! 깨소금 냄새는 고소한데 이건 너무 구린데. 새신랑 냄새가 왜 이래? 맞아. 새신랑이 아니라 똥신랑이네. 제발 좀 비키십시오. 옆에 계시다간 걸음 묻습니다요. 비키시라고요. 새신랑이 똥신랑이래요. 똥신랑이래요. 제가 비키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죄송합니다. 운세 너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 일부러라뇨? 절대 아닙니다요. 몸에 냄새 배겠습니다. 얼른 가서 씻으셔요. 그러게 누가 이 운세를 놀리시래요? 깨소금보다 더 고소하네.